사진이랑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오, 김이야, 김. 진짜 고추장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거 깠더니. 한번 먹어봐봐. 다디 kami makan malam terlalu cepat. Jam 5 udah makan malam. Jadi sekarang udah lapar lagi. Jadi kami pesan McD. Katanya di McDonald's Indonesia lagi menjual spicy Korean burger. McDonald's가 나라마다 있잖아. 근데 그 세 개 나라마다 파는 메뉴들이 조금씩 다르거든.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매콤한 한국 버거라는 걸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 매콤한 한국 버거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시켜봤거든. 엄마는 한국에서도 그 이거 햄버거 먹을 일이 거의 없거든. 근데 이 뭐 인도네시아까지 와갖고 매콤한 또 한국식 또 햄버거를 또 오늘 먹어보게 생겼네. 그 전에도 준수랑 인도네시아 맥도날드에 가서 매콤한 한국 치킨이었나? 뭐 그런 거를 팔았었어. 떡볶이 맛 치킨이었나? 그거를 먹어봤는데 솔직히 너무나 실망스러운 맛이었거든? 왜? 뭐가 이게 한국 맛이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의 맛이었단 말이야? 이 매콤한 한국 버거는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해보겠습니다! 오일이 많아? 아주 잔뜩 시켰다고요. 와. 한국에서 보기 힘든 메뉴들은 거의 다 시켰어. 이건 뭐래? 오체니알 음료수가? 이거 시킨 거 아닌데 잘못 왔어. 애플파이 아닌데? 초콜릿 딸기 파이 시켰다고. 그리고 맥플러리는?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뭐야? 벌써부터 약간 실망스러운데? 뭐지? 아니 이거 가격은 맞는 거야? 아니 가격은 그대로 계산을 했지. 이것도 잘못 오고 맥플로리도 두 개 와야 돼 원래. 솜사탕만 아이스크림 이런 신기한 게 있길래 그것도 시켜봤거든. 그건 오질 않았네. 아쉽긴 하지만 언제 그것도 다시 시켜가지고 그냥 먹자 배고프니까. 개봉 박돌! 이게 바로 그 인도네시아에서 팔리고 있다는 매콤한 한국 버거. 아, 고추장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겠다. 어? 진짜. 오, 사진이랑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오, 김이야, 김. 김이라니, 김. 아, 고추장 맛이 짭짤한데? 고추장 맛이? 응. 빵을 열어보면 안에는 김이랑 계란이랑 그리고 아래에는 뭐가 있지? 그 아래에는 소고기 패티. 오, 진짜 고추장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거 깠더니. 한번 먹어봐봐. 매콤해. 진짜 고추장 맛이다. 소스가 고추야. 한국맛 맞네, 한국맛. 한국맛이긴 하다, 이거는. 전에는 전혀 한국스러운 맛이 아니었거든? 아니 도대체 이게 왜 한국맛이지 싶을 정도로 전혀 비슷하지 않은 한국맛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한국맛인 건 맞아. 어울리는지는 모르겠거든? 버거랑? 근데 한국맛이긴 해, 소스가. 한국에서도 먹어본 적 없는 한국맛 버거야. 그니까. 빵이라고 하기보다는 무슨 반찬 같아. 그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고추장 맛 나는 소스를 빵이랑 먹지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 먹고는 있는데 계속 입에 들어가긴 해. 그리고 한국 맛인 것도 맞아.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하네. 소스가 되게 많아. 짜, 짜. 짭짤해. 웃긴다. 고추장 맛 햄버거. 매운 고추장 맛 햄버거라니. 충격적이다, 한국 사람한테도. 예이! 시골 할머니집에 놀라서 할머니 밥 먹고 싶대요! 하고 도시에서 온 손자가 말했는데 할머니가 집에 있는 고추장으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준 버거 같아. 아니야, 이거는
해외여행에 갔어. 근데 다 입맛이 안 맞아. 아, 맥도날드라도 가자 했는데 맥도날드도 너무 이제 느끼한 거야. 한식이 너무 그리워서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을 맥도날드에 뿌려먹는 맛. 와, 이거 먹었어? 김? 중간에 미세하게 나는 이 김 맛이 사람 아주 환장하게 하는데? 세상에 김을 버거에 넣었다니 충격적이다. 근데 은근 계속 먹게 돼. 맛있어. 원래 매운맛이 그래. 진짜 특이하다. 먹다 보면 김맛이 꽤 느껴져. 세게 매콤한 고추장 소스랑 김이랑 계란이랑 고기랑 먹으니까 비빔밥 맛. 비빔밥 맛을 버거랑 합친 느낌? 와, 소스 좀 봐. 소스가 위에서 짜게 먹었거든? 근데도 밑에 흥건하게 남을 정도로 소스가 진짜 많아. 소스가 짭짤하다. 아, 나 좀 또 특이한 또 햄버거를 오늘 먹어보네. 음료도 한번 마셔봐봐. 음료도 다 한국 맥도날드에서는 안 파는 걸로만 시켰어. 블랙커런트 맛이래. 맛이 어때? 달아도 싫다. 아주 아주 밍밍한 블루베리 맛 음료 같아. 블루베리가 헤엄만 친 것 같아. 헤엄만. 블루베리가 물에 약간 덩땅 했다가 나간 것 같은 느낌? 가만히 있어. 이렇게 씻고 나간 그 물 같아. 약간. 나 이런 맛 처음 먹어. 와, 뭐지 이거? 와, 뭐지? 엄마도 처음 맛보는 음료다. 검은색 깨야? 뭐야? 깨? 깨 같은데? 헐. 그걸 과일치 아니야? 과일치? 씹으니까 고소한데 깨처럼? 생강향 좀 나. 근데 맛있어. 아, 엄마는 거기다 음료도 마음에 안 들고 막걸로 시켜줘. 되게 특이하다 이거. 특이하지 않은 게 없어. 엄마는 안 먹어본 맛이라서 좀 적응이 안 된다. 진짜 비빔밥 맛이야. 먹을수록 빵만 빼고는 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잖아. 인도네시아 맥도날드에서는 밥도 판다고? 와우. 나는 또 햄버거 집에서 밥 판 거는 엄마는 처음이다. 엄마야, 어, 이거 무슨 고기야? 생선이야. 생선? 생선? 맛있겠다. 인도네시아 맥도날드에서 파는 덮밥. 예이. 뭐지? 한발에 향이 있다, 향이. 리차리차가 약간 전피같이 특이한 향 나. 한국에 방아님 약간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봐봐. 와우. 생선가스에 산발 올려서 덮밥으로 먹는 거야. 야이. 이 향이 들어가는 인도네시아 음식이 되게 많아. 근데 막 향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그리고 이 향 되게 향긋해. 생선 비린내가 안 나잖아. 하지만 덮밥 종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자잔. 이게 닭고기 같다. 그리고 산발도 까맣짭짭, 까맣짭짭한 게 좀 진한 맛이 날 것 같아. 이거는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을까? 향긋한 코코넛밥에 닭고기랑 계란이랑 산발 조합이야. 오케이. 산발 맛이? 어. 왜? 산발향. 아, 이거는 엄마가 먹어본 산발 같아. 산발 뜨라신 거? 그니까. 먹어봐. 생선 향 같은데. 생선! 진한 향기가 나는데? 맛은 좋아. 맛은 좋지. 매콤하고. 냄새. 먹으면 그렇게 진하게 안 나. 원래 산발, 이런 산발이. 와우. 잘게 찢어져 있는 고기 겉부분이 되게 바삭하게 튀겨져 있어. 그래서 고소해, 엄청. 그래, 해산물 냄새가 난다. 엄마는 이게 제일 입맛에 맞지 않아? 어, 맞아. 이게 제일 좀 낫다.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 맥도날드에서 진짜 맛있는 거는 이런 덮밥류인 것 같아. 처음에는 맥도날드에서 밥을 판다고 하고 엄청 의아했는데 덮밥류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얀다라케.
준수가 의외로 리짜리짜 입간을 잘 먹네. 준수가 생선 싫어해서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건 생선이랑 가격 안 나고 이게 생선 냄새가 더 나. 아 그렇네. 쓰라시에서 나는 그 냄새. 아. 덮밥은 그냥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무난했어. 둘 다 무난하게 맛있는 것 같아. 뭐 말자. 나머지 거. 이거는 잘못 왔어. 이건 한국에도 있단 말이야. 그냥 애플 파이야? 깡만 이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먹어볼게. 애플 파이야! 바삭하긴 하다. 유난히 바삭하네. 초콜릿 딸기 파이가 있다길래 그게 궁금해서 시켰는데 애플 파이 오고. 궁금했던 맥플러리는 오지도 않고. 어디야? 어느 지점이야? 에이. 한국 맛 버거 어떠셨나요? 밥이 최고야! 아니 너무 익숙한 맛인데? 동시에 약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있는? 야채 빼고 짜게 비빈 비빔밥 있잖아. 그 느낌이거든? 근데 그거를 빵이랑 같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에서 부조합? 근데 막 맛이 이상하진 않았어. 우리 정말로 이건 정말로 한국 맛이긴 해. 이번엔 인정합니다. 이니뿐나뿐한 라사 코레아. 한국 맛이긴 한데 엄마는 한국 맛 그 느껴보겠다고 이 햄버거를 사 먹지는 않을 것 같다. 차라리 한국 맛 느끼겠다고 햄버거 사 먹느니 한발에 깡통에 밥 먹는 게 훨씬 더. 그래도 뭐 간판만 한국 맛이시라 해놓은 것도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한국 맛은 진짜 나니까 한번 사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인도네시아 아니면 또 이런 거 어디서 한국맛 버거 이런 맛 나는 버거를 사 먹겠어. 우리가 오히려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버거인 것 같아. 이거야말로 치킨 메뉴가 제대로 안 와가지고 궁금했던 맛을 다 못 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역시나 엄청 흥미로웠다. 흥미롭다. 새로운 시즌 메뉴가 나온다면 또 한 번 또 먹어보고 싶어. 한 번만 먹어보자. 한 번만. 나깔라비티 비디아리니? 쌈빨디시니야. 안녕. 딱 한 번만 먹는 거야. 하리 미아리 아빠. 하리하리 하리 티성.